다들 모여봐. 다들 모여봐. 다들 모여봐. 아빠가 치킨 사왔다. 다녀오셨어요? 아빠 저 부르셨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와우, 치킨 먹자. 아, 뭐야. 아, 짜증나. 지금 뻥친 거야? 치킨 어딨어? 얘들아. 아, 왜? 아, 왜 불러? 왜 그러는데? 나 바빠. 내가 왜 모이라고 한지 알겠어? 모르겠어요. 아, 모르지. 몰라. 아, 왜 모였는데? 내 지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 돈이 사라져? 쓰지도 않는 돈이 왜 사라졌을까? 잘 좀 찾아봐.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어젯밤까진 분명 있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 사라졌다. 에이, 착각이겠지. 누가 가져가겠어, 아빠 돈을. 맞아, 어떻게 그래. 잘 찾아봐, 어디 있겠지.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주겠다. 아니 설마. 우리 중에 있으려고. 에이, 잘못 생각한 거야. 맞아, 우린 아니야. 좋아, 아무도 없다 이거지.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 이 기계는 최첨단 센서로 작동하는 거짓말 탐지기로서 작은 거짓말 하나에도 반응을 하지. 에이, 아 뭐야? 그걸 믿으라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지금 장난하나 진짜? 못 믿겠지? 막내야. 나? 아무거나 한번 말해봐. 아무거나? 응,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아무거나. 난 잘생겼다. 나는 멋지다. 난 똑똑하다. 난 지금 아빠가 이러는 거 짱난다. 대박이다. 모두 봤지? 이제 이 기계만 있으면 범인을 잡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야. 좋은 말로 할 때 자백하는 게 좋을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을 심해? 어? 우리가 아무리 자주 싸우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서 서로를 믿는 가족이잖아요. 잠깐, 이 중에 가족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너냐? 무슨 소리야? 아빠 말로 나 못 믿는 거 아니야? 나는 아빠가 숨긴 비상금도 눈 감아준 사람이야. 뭐야? 당신 나 모르는 비상금이 있어? 아 참나, 아, 당신 모르는 비상금을 내가 만들 리가 있어? 아니 비상금이 있긴 한데 당신한테 쓰려고 모은 거지. 사실 비상금 모으긴 모았는데 그냥 쌈짓돈 수준이야. 있긴 있었지. 근데 예전 일이야. 지금 다 쓰고 없어. 아 진짜 실망이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믿어왔는데. 아 그러니까 내 말은 내 성격상 신중하게 한 번씩은 의심을 하지. 한 열 번쯤에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한다는 거야. 그래 솔직하게 열 번 중에 두 번은 의심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그건 그렇고 내 생각엔 우리 모두 알리바이가 있는지 확인해보면 될 것 같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내가 지갑에 돈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간은 오후 2시. 지금 시간은 7시. 그 사이에 분명 내 방에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다. 여보, 당신 그 시간에 뭐 했어? 난 TV 보면서 운동했어. 사실 TV만 봤어. 첫째, 너는? 나는 그 시간에 아, 남자친구랑 통화했어. 아! 아직 남자친구는 아니고 약간 썸 타는 중? 혹시 너 혼자 썸 타는 거 아니니? 아니야. 근데 이 자식이. 둘째, 너는? 나? 그래, 너. 나는 당연히 회사에 있었지. 사실 오늘 회사 쉬는 날이야. 사실 오늘 반차 썼어. 나 회사 관뒀어. 야, 속상해하지 마. 너는 마음만 먹으면 너가 언제든지 원하는 데 들어갈 수 있어. 알지? 이제 그만해. 꼭 이렇게까지 해야 아빠 속이 시원하겠어? 그래, 내 욕심이었어. 나도 더 이상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 좋아. 솔직히 말해서 우린 그 지갑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우린 아빠 지갑에 관심 없어.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없어졌는지도 모르지만 난 아빠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족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기계가 울리지 않는 걸 보니 너희들은 범인이 아니구나. 그래, 난 우리 가족은 절대 아닐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아무튼 이 아빠는 너희 말에 정말 감동받았다. 아빠, 잘 생각해봐. 어디다가 흘린 거 아니야? 맞아. 저번에도 서랍에 넣어두고 우리 의심했잖아. 얘들아,
아빠가 어디 칠칠치 못하게 뭐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니? 어딘가 흘린 게로군. 우리 그거 먼저 찾는 사람한테 용돈 주기로 하자.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 찾아주는 사람한테 내가 절반 준다. 반에 반, 4분의 1. 아, 이놈의 기계 진짜. 아빠, 응? 우리는 용돈 같은 거 안 줘도 돼. 우린 진짜 동료심 없다. 이놈의 기계가 진짜. 아, 다들 그만해. 나 들어가서 공부해야 돼. 들어가서 게임해야 돼. 너 맨날 게임만 하고 공부는 언제 하려고 그래? 딱 한 판만 할 거야. 저기 기계 부셔버리자. 뭐야, 내가 못 부술 것 같아? 어쭈, 이것 봐라. 부순다. 나 너 부술 수 있어? 내가 못 할 것 같아? 야, 너 유치하게 기계랑 싸우지 마. 전원 확 뽑아버려. 맞아, 그러면 되겠네. 자, 내가 뺐다. 뭐지? 전원을 뺐는데. 뭐지? 기계 고장인가? 아, 기계 고장은 아니래. 이거 내장 배터리 있는 거 아니야? 내장 배터리는 없대. 그럼 혹시 태양열? 원자력? 천연가스!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뭐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꼭 사람인 것 같다. 어, 사람은 아니래. 사람이 아니라면 그럼 뭐 귀신인가? 꿈에서 깼다니까. 근데 이 얘기하려고 우리 지금 여기 모이라고 한 거야? 응.